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랜만에 또 괜찮은 집이 있어서 남구 봉덕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로변이고요. 왼쪽 이 골목길을 따라서 두 번째 두벌럭이죠. 두벌럭에 위치한 대형 다가구주택,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앞에 보시면 큰 대형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뒤편이 남구청이고요. 그러니까 남구청 내거리, 그리고 왼쪽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 약 500m에는 영대병원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대병원 내거리는 또 영대병원역,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로변이죠. 오늘 건물에서 영대병원역까지는 780m 거리로 도보 8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 봉덕동은 또 세입자분들, 거주하실 세입자분들이 또 아주 많은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시면은 바로 중동교죠. 중동교 건너편에는 바로 또 수성구로 진입하기 좋은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오늘 건물에서 330m 거리에는 예전 미군부대 헬기장 부지에 현재 대구 대표 도서관이 아주 크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주변으로 많이 또 찾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진입로는 12m, 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넓은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블럭이 있고 바로 뒤편에 차량 한 대가 비상 깜빡이 켜고 있는데요. 저거 두 번째 블럭에 위치하고 또 12m 골목에서 바로 6m 골목을 들어서면은 코너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12m 골목길에서 두 번째 위치한 그런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06년도 11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는데 얼마 전, 그러니까 약 2년 채 안 됐죠. 그때 당시 리모델링, 올 리모델링을 하는 물건으로 오늘 건물 정말 대형 다가구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형 다가구주택인 만큼 수익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편에도 여름에 제가 또 이 집 역시 영상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구 봉덕동에는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는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 들어왔던 대로변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상가주택이 있는데 바로 상가주택 우측편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우측편 이 집도 지금 현재 주차장에 펜트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왼쪽 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동서길이죠. 동서길이가 충분하게 이렇게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보시는 것처럼 좌주식,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세입자분들 외에 또 차량 되지 못하도록 주차 차단기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외관 및 내부 모두 올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쯤에서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1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미니 투룸 하나,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3층 역시 미니 투룸 하나,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외에 미투 하나, 투룸 두 개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14가구 중에 또 주차도 14대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1대1 주차로 세입자분들 주차에 스트레스 전혀 없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벽, 그리고 좌측 측면과 우측 측면, 그리고 후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보면 주차 왼쪽으로 보시면은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도 이렇게 충분하게 빠져 있습니다. 주차선은 15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앞에 여기에는 주차 차단기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주차를 못하는 관계로 14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차가 양방향이니까 정말 세자분들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126.59평입니다. 반올림해서 127평인 만큼 정말 크게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쪽에도 정말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가장 큰 팩트는 원래 이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측편으로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정말 대수선이죠. 1층부터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호실을 많이 줄여서 구조까지 변경하면서 대수선을 했던 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 외에도 대수선을 하면서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갔던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현관문을 통해서 계단실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왼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현관문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은 왼쪽 계단 벽면 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비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고요. 바로 또 현관문 우측으로는 6채널 CCTV 이렇게 잘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건물은 리모델링을 2022년 2월달에 매입을 해서 2022년 11월달에 리모델링을 완료를 한 만큼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의 복도에 보시면은 액자를 이렇게 두고 갤러리, 흡사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는 문 바로 앞에는 또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은 하나 달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면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옥상 방수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정면에 대구대표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앞산 바로 밑으로는 또 앞산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최요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아파트 공사 현장이 비춰지실 텐데요. 저곳은 영대 내거리가 있는 바로 옆에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아파트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저기 아파트 바로 뒤편에는 또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던 예전 활주로가 있습니다.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곳은 또 도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곳이 도로가 또 개통이 되고 나면은 지가 상승의 요인은 분명히 있을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대구 불교대학이죠. 불상이 하나 보이실 텐데 저기 바로 앞이 영대 내거리입니다. 그래서 영대병원에 종사하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영대병원 바로 옆에는 또 영남이공대가 같이 있죠. 학생들과 병원 직장인들까지 수요층으로 끌어들 수 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역까지는 도보 8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수요층까지 이 동네로 많이 흡수가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층은 걱정 없이 아주 오랫동안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점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미투 3개, 투룸 6개, 쓰리룸 4개, 주인세 단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18.5제곱미터, 구단위로 126.59평, 건물 연면적 661.47제곱미터, 구단위로 200.09평, 사용승인 2006년 11월 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9억 5천, 융자 9억, 보증금 6억 3,500, 인수금액 4억 1,500, 월수입 855만원에 은행이자 4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0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6%를 책정을 했는데요. 금리 6%를 책정을 하더라도 당장에 나오는 수익이 11.7%입니다. 여기에서 가격 절충을 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융자 승계를 하기 위해서 2층 방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봉덕동 위치 좋은 곳에 올 리모델링 된 다가구 주택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